뉴. 뉴. 아가타 조롱이. 토리. 아이고, 넌 왜 또 버려져 있냐? 그 오신 분이 바로 여기서 괜찮다고 마음에 든다고 자기가 입양할 수 있겠다고. 저는 63번 이름인데. 아이고, 안쓰러워라. 네. 괜찮아요? 그래요. 여기서 바로 그 기증 처리할게요. 어? 설구 미니 버전. 아이고. 바로야. 바로. 왜 바로야 이름이?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말을 꺼내서 바로야. 데려가겠다고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말을 꺼냈어. 아이고, 우리 강아지. 넌 왜 거기서 떠들고 있다가. 아이고, 너 왜 또 버려져 있냐? 그 오신 분이 바로 여기서. 예. 네. 아, 알겠습니다. 방금 끝났어요, 중성. 네. 그러면은 안쪽 들어가서 제가 술부 상태 하고, 그 다음에 항생제 처치하고, 처방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요.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감염병 검사, 분병과 혈액 통해서 일단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추정 나이도 좀. 아, 네. 나이 추정도 한번 좀 해볼게요. 그래서 그 사상충이 여기서 어떤 거예요? 잠시만요. 여기 보면은 검사 결과가 높은 거는 이제 간 수치 일부 높아져 있는 것들이 확인되긴 하고, 아나플라스마병 걸린 환자들이 간 수치가 높아 보인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정도는 있어요. 근데 이제 간 수치가 사실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. 정상 범위 1.5배 정도 이내. 나머지 검사 결과는 괜찮고, 혈구 검사 진행했을 때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백혈구 수치가 높은 거, 그리고 경미하게 적혈구의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 거, 이런 것들이거든요. 빈혈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헤모글로빈. 아이고, 완전 올빵이 됐네. 고생하셨겠다 진짜. 아, 수네요. 다행이네. 진드기는 다 뽑은 거예요? 오잇? 오잇?
들어가는 거야? 혼달아, 이리 와. 혼달, 이리 와.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, 바로야? 혼달 안녕. 바로 형아 인사해. 옆에 봐봐. 형아네, 형 안녕. 형 안녕. 엄청 차분하네요. 몇 살이에요, 혼달이는? 아, 우리 다섯 살인데 왜 이렇게 차분하지? 조심스러운 발걸음. 냄새 많이 나지? 형아 냄새 많이 나지? 형아 먹고 앉아. 아이고, 넌 왜 또 버려져 있냐? 어? 우리 설구 미니 버전. 안 무서워하고 지금 꼬리도 바짝 올라가가지고.